감사합니다. 네, 인사해드릴게요. 우크라이나에서 온 원래는 트루트 가수인데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트루트 안 부르지만 그래도 네, 다시 한번 네, 우크라이나에서 온 대한민국 가수 레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방금 들려드리는 곡이 저의 신곡이에요. 네, 제가 한국에서 거의 다 20년 살면서 네,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전쟁 시작하면서 제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응원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노래를 좀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우리 작사님이랑 같이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. 네, 그래서 몇 달 전에 발매했어요. 네, 앞으로 또 주시면 뭐 응원도 받아도 되고 모든 응원 사이트에서 지금 나와 있고요. 네, 그리고 그 가사에서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가사로 다 담아놨어요. 네, 그리고 다음 곡은 되게 한국에 되게 유명한 곡 있잖아요. 저기 초윤필 선배님의 쿰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? 네, 그 곡은 왜 선택했냐면 왜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난으로 갔잖아요. 지금 다른 나라에서 멀리 또 잠깐 있으면서 최대 빨리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어요. 그래서 꿈에 하는 노래에서 그런 가사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자기 고향이 너무 그립고 나와 있으니까 이 곡은 선택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. 이 길을
감사합니다. 네. 우크라이나 끝까지.